저는 뭐 저번에도 그랬지만 뭐 제가 성경을 강해하거나 가르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문안하러 왔기 때문에 저 자리에 앉는 거는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스탠딩으로 좀더 가까이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마주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예? 아니요,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영식이님이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사실 어제 사촌 형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에 발인하고 납골당에 안치하고 왔는데 그 조카들이 저보다 3살 적고 4살 적습니다. 장조카라 가지고 그 조카 중에 한 명이 저보고 아지야 만난 인생 만난 중에 가장 이 쇼크 받았던 일이 있다고. 예, 그래 뭐냐 물으니까 아재가 교회 나간다 그러길래 쇼크 받았다고. 절에 갈줄 알았는데 교회 간다고. 그래서 쇼크 받았다고. 예, 맞습니다. 저는 교회에 출입할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부터 들었는데 저를 불공들여서 낳았다는데 그래서 크리스마스만 되면 참 외로웠습니다. 전부 다 동네 친구들은 교회로 다 가고 저는 또 부처님 배신 안 때리려고 혼자 집을 동네를 방황하며 혼자 지냈었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와는 거리가 상당히 먼 사람이었습니다. 영식이님 소개대로 사실 43세 가을날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바로 저의 메시아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불교에서는 화두라 그러죠. 제게 스쳐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끝인가? 중3 때그 생각이 제 머리에 꽂혀서 그때부터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할 텐데 제 인생 아무리 살아봐야 100년을 못 넘길 인생이 죽으면 끝이라면 얼마나 허망한지 그 죽음의 두려움이 저를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출발이 불교다 보니까 많은 불교 서적들을 읽어보고 거기에서 죽음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대학교 무렵에 이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극심해지니까 머리를 깎고 한번 죽음에 대해서 한번 파볼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친한테 머리 깎으란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나도 같이 가자 그러시는 바람에. 근데 제가 이제 머리를 못 깎은 이유는 불교를 통해서 제가 그 죽음에 대한 어떠한 실마리도 찾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빛이라도 보였으면 아마 그 길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짧은 제 어린 생각 속에서 아무리 그 서적을 제 나름대로 봤지만은 그곳에서 답을 전혀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방법을 찾은 것이 있습니다. 차선책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이 들어오면 갑자기 식은땀이 날 정도로 두려운데 얼른 다른 생각을 합니다. 즐거웠던 일, 막 다른 어떤 있었던 일들을 막 그래서 생각에서 생각으로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게 한 20년 동안 그렇게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43세 보았는데 그곳에 제 인생에 대한 답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왜이 땅에 보냈으며 이 땅에 왜 살게 하셨으며 제가 죽은 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기록된 책은 오직 유일하게 제가 읽은 책 중에는 성경이 유일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지었노라 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만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 성경을 읽었다 해서 주르륵 읽어가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극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창세기를 읽고 그 다음에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노아 홍수까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구나. 제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이 책을 기록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고 난 다음에 책을 듣고 다시 신약을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는데 산상수훈에서 제게 극심한 분노가 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를 비판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 그러면서 그리고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본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다. 거기서 분노가 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나를 그 따위로 만들었지 않냐고 당신이 그런 본능을 내게 주지 않느냐고 그게 본능인데 어떻게 그걸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죄책할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예수 당신은 그러면 그렇게 살았냐 하고 오기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다 읽고 난 다음에 항복했습니다. 당신은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질을 맞으며 십자가에 못을 박힐 때 저들이 모르고 하는 짓이니 저들을 용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사람의 입으로서는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안에 성자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제 안에 저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두 달 뒤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빌렸습니다. 그 DVD를 빌려서 혼자 거실에서 보는데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는데 그 채찍 맞음이 저의 허물 때문임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침뱉음을 당한 것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데 그 장면에서 저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이 그냥 전해져 왔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내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저희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그만큼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그것이 믿어져서 어느 순간에 제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영식형님 소개대로 4월 1일 날 만우절 날 거짓말처럼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44세 이 길을 걸어가는데 만약에 아니면 어찌하나 2년 동안 꼬박 의심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나를 세뇌시키는 작업 아닌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러한 행위들이 내 머리를 세뇌시켜서 그것을 나를 미혹되게 하는 거 아닌가 끊임없이 의심하고 또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제가 당신의 아들로 삼았음을 그 증거를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참 믿음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발을 이렇게 굴려도 무너지지 않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이 자리에 아무 의심 없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수백 번 보고 수백 번 느껴도 끊임없이 의심이 들어오고 믿음이 내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는 하나님을 제가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아버지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면 그 아들 된 제가 돈 몇 푼에 제가 고민을 하겠으며 또 제 여러 가지 문제로 제가 그것으로 제가 당혹해하며 두려움을 떨겠습니까?
제 아버지가 이건희만 돼도 아무 염려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건희는 그냥 그죠? 아파트, 빌라, 빌딩 한 채만 있어도 염려 안 할 건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제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저는 그 몇 푼 안 되는 돈에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누군가의 사람들의 관계로 인하여 또 힘들어하고 이런 것이 바로 제 모습인 걸 보면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저를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그분이 저로 끊임없이 믿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 길에 제가 서 있음을 확신합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모든,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 믿음에 이끌려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 저녁에 왜 앉아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뭐 재미난 이야기도 아니고 지루할 수밖에 없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신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것은 실은 하나님이 당신을 자녀로 삼은 은혜가 없다면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실 겁니다. 제게는 세 여인이 제 인생에 함께, 인생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제 어머니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라고 기억합니다. 803 그 원효암이라는 조그만 암자가 있습니다. 그 여름에 그 암자에 엄마와 함께 갔는데 우리 어머님이 밤새도록 잠을 주무시지 않고 제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한숨도 주무시지 않고 제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자다가 아침 무렵에 잠이 깨서 쳐다보니 어머님이 제 옆에 앉아서 부채를 들고 모기 쫓는다고 밤새도록 한잠을 주무시지 않고 모기를 쫓았습니다. 또 저희 어머님은 또 독특하신 게 제가 6남매 중에 5째입니다. 형, 누나, 형, 누나, 저, 여동생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유독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밥을 풀 때 보통 아버지 밥을 푸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제 밥을 먼저 푸십니다. 우리 아버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왜 그러냐고 말씀을 못 하십니다. 이 아들이 잘 돼야 되지 않겠냐고. 당신은 이미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 아들이 잘 된. 그리고 저희 어머님 한 번도 네가 왜 그렇게 했냐 꾸중하신 적이 없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그런 어머니의 사랑으로 제가 요셉처럼 자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자는 여기는 안 떠 있네요. 저 앞에 이 뜻입니까? 예, 두 번째 여인은 바로 저희 집사람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바둑 동아리로 이제 동기로 같은 학번으로 만나서 83학번 같은 학번으로 만나서 친구로 10년을 친구로 지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유명인사입니다. 대구 여자 시니어 바둑 1인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둑 대회에 대구시 대표로 참가하고 얼마 전에도 상금을 받아가지고 여성연맹에 같이 나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바둑 집사람만큼은 뜹니다. 저도 상도님도 바둑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바둑을 집사람만큼은 뜹니다. 여자 바둑이 귀하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친구로 지내다가 결혼을 했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술을 마시면 보통 12시에서 한 2시, 늦을 때는 3시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한 번도 저를 왜 술 처먹고 이제 왔느냐고 잠도 안 자고 기다리면서 한 번도 술 처먹고 왜 이제 들어왔냐 그런 적이 없습니다. 늦었네, 피곤하겠다, 빨리 씻고 자라. 그러면 아침에 해장국 끓여놓고 네. 한 번도 저보고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아까
미영이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단골로 가는 술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술집 마담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웨이터 보고 야 마담 어디 갔냐 그러니까 감기 몸살이 심해서 오늘 못 나왔다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목소리가 이제 맛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술 한잔하고 밤에 이제 12시 되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 봐라. 그 내일 아침에 저 매천시장 가가지고 전복사가 죽죽거리 나라 그랬습니다. 그 왜? 죽은 왜? 내가 가는 그 술집에 마담이 아파가 못 나왔다 하는데 그 죽죽거리 나라. 그래 집사람 알았다 그러면서.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래도 혹시 내 다시 전화해보고 괜찮을지 모르니까 괜찮으면 안 해도 되니까 하지 말고 좀 기다려봐라 내가 다시 전화해줄게 그러고 아침에 이제 한 9시 반 10시쯤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 마담이 아이 병기 오빠 오라보니 괜찮다 그러면서 다 나왔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전화했습니다. 아 괜찮다 하더라 죽어 안 끓여도 되겠다 그래 다행이다 그러면서 집사람이 이제 그 이제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오고 이제 그러고 한참 뒤에 생각하니까 내가 좀 심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집사람 보고 물었습니다. 야, 네 내 죽거리라 그랬을 때 네 괜찮더나? 그래서 뭘 이래요? 기분 안 나쁘더나? 왜 기분 나쁜데 이래요? 아니 내가 그 여자하고 죽거리라 했는데 괜찮나 이래요. 아니 사람이 아파서 죽거리 돌라는데 그게 뭐 어때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네 덩신이다 그랬죠. 예, 네 덩신이다 그랬습니다. 그 집사람하고 이제 오월은 가정의 달로 그 하니까 양해해 주시죠, 그죠? 집사람 자랑을 좀. 예. 그래서. 집사람과 이렇게 그런데 그런 집사람한테도 제가 불만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희 집사람이 정리정돈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떨 때 보면 좀 이사 갈 때가 다 됐나 싶은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런데 그게 제게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여성 잡지를 보면서 여성동화, 여성중앙 뭐 이런 인테리어 해놨는 거 있잖아요. 홈 인테리어 해놨는 거. 아 나도 크면 저렇게 꾸며놓고 그게 제 로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사는데 보니까 이게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집을 나가고 싶다라는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따로 나가버리든지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가가지고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집사람 좀 바꿔주셔가지고 좀 제 로망대로 이렇게 딱 정리정돈 돼가지고 좀 깔끔하게 좀 살고 싶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또 기도하고 이제 차에 딱 갔는데 하나님이 제게 질문을 합니다. 너 소아마비 걸린 애 보고 똑바로 안 걷는다고 머락하냐고 물어요. 아니요? 안 머락하는데요. 왜 안 머락하냐고. 아니 걔는 똑바로 못 걷는 애예요. 그럼 왜 너 집사람 보고는 네 집사람 보고는 정리 안 된다고 머락하냐.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면서 똑같이 정리정돈이 안 되시는 모양이죠. 오늘 은혜는 앞에 있는 자매가 다 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게 또 하나님이 네 눈에 보이거든 네가 치워라 그러는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는 환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저를 만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저희 부모님이 저희 집에서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시부모를 모시고 어머니 5년, 아버지 어머니 가시고 8년, 13년을 우리 집 사람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집 사람이 제가 술을 그렇게 먹고 들어와도 한 번도 왜 술 먹고 들어왔냐고 뭐라고 하지 않고 항상 자지도 안 오고 기다리면서 또 저를 걱정해 주고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사실 제가 결혼할 때 그 전에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이 저희 아버님이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그때 완전히 진짜 뭐 말대로 두 쪽만 가지고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받아주고 결혼한 저희 아내인데 근데 딱 티아나 때문에 제가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저기 하얀 저 프로젝트 빔 있잖아요. 저기 잉크 한 방울 탁 튀기면 뭐만 보이겠습니까? 하얀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잉크가 보입니다. 그 잉크 한 점은 저 하얀 면적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눈의 시각은 바로 그것만 보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선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에 판단하는데 빨라서 우리는 그것만 바로 봅니다. 제가 바로 그런 자였음을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새벽기도 갔다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잠자고 있는 그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때부터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완전한 여자를 주셨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남자분들 고소영 같은 아내 원하시죠? 그죠? 이쁜 여자. 남자분들 고소영 같은 이쁜 아내들 원하시죠? 그리고 여자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장동근 같은 잘생긴 남자를 원하시죠? 그죠? 정말입니까?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테레비 볼 때 눈 빡 보고 있는 거 제가 다 아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말 드린 거는 제가 고소영 같은 아내를 원하면 제가 장동건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예. 제가 또 아내가 장동건 같은 남편을 원하려면 고소영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대만 장동건이가 되기를 원하고 고소영이가 되기를 원하면 그거는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집사람 보고 너 이거 바꿔라 그러면 우리 집사람 흠 딱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그걸 바꾸라 그러는 순간에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그걸 바꿨어요. 그러면 쟤한테 바꾸라 그럴 게 얼마나 많이 날아오겠어요? 바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오늘도 이 자리에 있지 말고 집에 일찍 튀어오느라 그러면 일찍 가야 되잖아요. 이 교제를 하지 말고 자기만 바라보라 그러면 또 그렇게 바꿔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 속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그것이 제가 움푹한 것은 우리 집 사람이 채우고 또 우리 집 사람 움푹한 것은 제가 채웁니다. 그래서 이 바퀴가 맞물려서 하나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부부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 인생에 또 여인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나온 지 한 20년쯤 됐을 겁니다. 좀 더 됐을 수도 있고요. 항상 제가 어디 가면 이제 제 옆에 있는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저희 집 사람이 그 타도 둘이 서로 질투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다투질 않습니다. 둘 다. 그런데 우리 집 사람과 제가 앉아있으면 항상 그 여인은 가운데 좌석을 합니다. 사이에. 가운데 좌석. 그런데 아무런 둘이 다툼을 안 합니다. 때로는 저희 집 사람이 왜 그렇게 이 여자 말을 안 듣냐고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신기하기도 아니오가 잘 없습니다. 네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성은 내시고 이러면 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애칭으로 네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 세 여인이 항상 저를 이끌, 이제 저희 어머님은 안 계시지만 두 여인의 말을 잘 들어야 이게 제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 여인의 말을 잘 들으면 제가 어딜 가나 참 내가 낯선 곳을 가도 두려움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애칭으로 내비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여인의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여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저희 집사람, 내비. 이 세 여인의 공통점은 저를 바꾸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있는 그대로 보아줍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인지 모릅니다. 예. 이 세 여인이 저를, 오늘의 저를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만들어주신 1등 공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저와 함께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로 했는 착하게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라는 주제로 제가 이 적은 글은 사실은 이거는 한 몇 년 전에 제가 제 카스토리에 제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이 말씀 노트 없이 하려 했는데 영식 형님이 오는데 느닷없이 오늘 말씀 노트 준비됐냐 이러는데 이 글을 마음에 두고는 있었는데 사실은 안 적을라 하다가 이 글을 이 말씀 노트로 제가 한 것은 이게 이 글에 제 신앙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착하게 살 수 있음에도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착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착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 착하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이 착함이 되고 선함이 됩니다. 그 착하신 일은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일입니다. 예,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의 이정표가 되는 것은 바로 성경일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신앙의 향방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길이를 재려면 자가 있어야 정확히 몇 센치인지 몇 메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로 가는지 엉뚱한 길로 가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내 감정에 치우칠 수도 있고 또 타인의 어떠한 말에 내가 휘둘리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은 오직 진리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우리가 다 진리로 믿는다면 제가 드린 이 말씀에 아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간혹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어린애기까지 다 진멸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참 잔인하시다.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 하시느냐? 그런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죄 중에 태어났고 그 자체가 죄라고 합니다. 그것을 없애버려도 하나 잘못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종이컵 오늘도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죠? 종이컵 하나에 뭐 박스로 사면 뭐 하나에 15원, 20원 정도 치입니다. 그 15원, 20원밖에 안 되는 종이컵도 내가 마시고 버립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지으신 것을 당신이 어떻게 쓰시든 그것은 그 주인에 달린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당신의 물건을 쓰다가 버리기도 하고 쓰다가 씻어서 또 보관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죠? 컵도 어느 날 이쁘다 켰다가 어느 날 질린다 하면서 내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지으신 분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든 그 지은 바가 된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죄로 얼룩져 있고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물건이라면 더더욱 하나님이 폐하실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우리를 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사랑한다고 불러주시는 그 음성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살아갈 만하며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또 호흡하며 또 이상의 이 땅에 살 가치로 있는 자로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난 하나님은 바로 저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만났습니다. 제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바로 본체이십니다. 죄 중에 갇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려움에 떨면서 꼼짝하지 못하는 저를, 이런 저를 살리시려고 나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바로 제 아버지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 말고는 죄덩어리인 자식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그 모든 것을 덮고 또 당신이 대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저의 모든 허물을 덮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바로 하나님이 제 아버지이심을 증명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만약에 십자가로 죽음으로서 끝나버리면 저는 아버지를 죽인 자가 됩니다. 그러나 죽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제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 사랑이 제게도 있고 여러분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착해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셔서 그 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함은 이제는 내가 어떤 착한 행실을 해서 우리의 착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착함이 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셨고, 또 로마서 8장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영이 단절된 상태로 육과 혼을 가진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의 일은 영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증거하셨고,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저를 인해서 죽으셨다는 것. 어떤 사람들은 갑니다.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왜 지금 내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래서 사람들은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은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고 항상 현재만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시간은 그 현재만 있는 시간을 쭉 시간과 공간으로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간 속에서 이 시간의 흐름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창세전에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십자가를 계획하신 그 순간에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시간과 공간 속에 느려진 이 속에 그 다 이루신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차츰차츰 걸어가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믿음을 하나하나 제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엄마 자궁에서 나오는 그때부터 우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도 창조하시기 전에 그 계획 속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 안에 벌써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하고 있던 우리가 시간이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두시고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자로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또 때가 이르매 우리의 육신은 걷어가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속에 우리는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고 영원전에 지금도 함께하고 영원 후에도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짧은 이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에서 영원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계획하셨으나 저는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 순간을 또 내일의 순간을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러한 염려 속에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이 순간에 네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라고. 제가 거꾸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없지 않습니까? 뭐가 지금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조금 전에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순간 현재적 순간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실은 조금도 없습니다. 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푯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완전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완전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발걸음마다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끌려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무엇을 더 보태야 될 것도 없고 무엇을 더 빼야 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 우리에게는 조금도 더할 것이나 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희 집사람 그 조그만 흠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한 것은 바로 제가 하나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저를 지옥으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성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선악의 사망의 음침한 길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 자리에 지금 민철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죠? 저 민철이는 온전하다 하신 이엘레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저도 기억,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얄팍한 지식이나 우리의 얄팍한 생각들로 우리는 민철이보다 낫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오래는 되지 않았지만 민철이를 보면 민철이에게는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함이 없습니다. 민철이는 좋다 싫다가 없었습니다. 그 저 민철이를 보면서 제가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은들 무엇하겠습니까?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판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를 십자가로 토말하시고 생명으로 옮기신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형제를 비판하거나 자기 자신 스스로를 또 죄책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케 했습니다. 당신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깨끗하다 하시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그 거룩하다라는 말씀만에 우리가 있는 것을 바라본다면 누가 잘못되고 누가 잘되고가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두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 자리에 참석했을 때 작년 봄이라고 기억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의 혼란함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이 자리에 선 분마다 눈물 흘리며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 판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경륜에 보면 그 또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각자를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11시는 11시대로 온전합니다. 또 2PM은 2PM대로 온전합니다. 함께는 함께대로 온전합니다. 더군다나 믿지 않는 분도 온전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시지 않은 것이 온전 하나님이 뜻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함입니다. 그 선함 속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 모두가 온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착하려고 애써서 착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또 그것이 내 눈에 티로 발견되고 견딜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괜찮습니다. 왜 괜찮으냐면 그 티를 봄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씻어서 괜찮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는 누구도 온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꼭 온전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온전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내가 또 온전하게 바라본다면 그것은 나가 아니라 내 안에 십자가로 함께 죽으시고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기 때문에 온전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괜찮고 일어서도 괜찮습니다. 사랑해도 괜찮고 미워해도 괜찮습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내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온전케 하셨고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의 피로 씻었기 때문에 그 또한 그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나를 그 미움 가운데 그대로 두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이끌리고자 하시는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온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착하게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라는 이 제목을 붙인 것은 우리가 착해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또 기뻐하며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서 찬양하고 걸어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오늘 팔불출처럼 집사람 자랑도 좀 하였고 또 제 아닌 모습도 좀 드러냈는데 또 지루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다고 또 장시간 앉아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걸어감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걷는 그런 걸음마다 당신의 핏방울이 고여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피가 우리를 청결케 하였으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 당신의 사랑 안에서 늘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내진 시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